99.9%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2020년 1분기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더위가 관측되었습니다. 남극에서는 영상 20도를 기록하여 종전 18도의 기록을 경신했으며 북극 그린란드에서는 6도씨가 넘는 기온이 관측되면서 아예 눈이 내리지 않는 지역까지 발생하였죠. 미국 해양대기청은 세계기후보고서 3월호에 2020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75%이며 더운 해의 5순위 안에 들 확률은 99.9%라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99.9%는 바로 이번 연도 여름 더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할 확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엘니뇨 현상이 없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관계자는 전 세계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엘니뇨 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1분기 더위는 특이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런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한 이유를 온실가스에 인한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데 태양으로부터 전달되어 지구표면에 방출되는 복사열을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가 흡수하고 지표면으로 다시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 지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상이 온실효과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다시금 지표면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게 되고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국의 가디언지에는 이미 축적된 온실가스의 영향 때문이다라는 인터뷰를 지난 4월 27일에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수십 년간 축적된 온실가스로 인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닥칠 중요한 문제임을 자각하며 경각심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